지난 22일 서대문구청 광장에선 201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비바람이 계속되는 궂은 날씨였지만 기부의 발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비옷을 입은 어린 아이들의 깜찍한 율동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비바람이 계속됐지만 기부를 위한 발길은 오히려 더욱 길어집니다. 학교나 마을, 회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갖고 생방송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분들 많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부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다 으쌰으쌰해서 특히 서대문구 도시구에서 우리가 좀 뭐 해야 되겠다. 유치원 아이들의 행복 저금통도 금세 쌓여갑니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은 돈을 아낌없이 내놓는 아이들의 얼굴은 밝고 천진난만합니다. 아, 예뻐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들도 지갑을 엽니다. 그 아기들도 저금통을 갖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 보니까는 이런 기부문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타산 없이 누구든지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성탄 트리에는 사람들이 정성스레 적은 소망이 가지런히 걸립니다. 직접 만든 머플러와 수공예품에서 먹거리까지. 바자회에선 수익금을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해 현장을 찾은 사람들도 선뜻 값을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나눔이라는 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조금만 전략하면은 여러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덜 쓰고 많이 좀 모아가지고 이런 행사 때 좀 많이 좀 기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리 손 어린 아이에서부터 80대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계속되는 모금 행렬에 모금함은 금세 가득 채워집니다. 궂은 날씨 속에 이날 현장 모금을 통해 1,300여만 원이 모아졌으며 서대문구는 내년 2월 15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사학지대 해소를 위해서 복지 방문 지도도 만들고 또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 통장이 돼서 찾아가는 일들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번 겨울에도 많은 모금을 성금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한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 기부는 1,184억 원에서 1,740억 원으로 46.9%가 증가했습니다. 기업 기부보다 개인 기부가 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기부가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